안녕하세요. 피톨릭의 집사 별량입니다. 오늘은 별량의 DIY 시간인데요. 집사님들 반려묘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울 고양이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칼라를 엄청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병원서 받아오는 칼라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빳빳하고 또 아이들 잠자기에 매우 불편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부드러운 재질로 우리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덜 받는 엘리자베스 칼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앞에 보시면 이렇게 펠트지 이거 이 색깔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크리스마스 꽃걸 만들기 하고 남은 펠트지를 오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빨간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방구에서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스너라고도 하고 뭐 일명 찍찍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시면 잘라쓰는 후크 테이프라고 써 있는데요.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1,000원으로 해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 있으시면 되고 바늘, 가위, 그다음에 뭐 연필이나 이제 밑그림글을 그냥 필기 도구 하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드는 순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받아오신 고깔이 있으면 고깔을 대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잘라주시는데요. 고깔 없으시면 적당한 크기로 아이들 이제 목에 씌워보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고깔 패턴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시면 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잘라봤는데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제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하고 바늘 준비해서 이제 재단한 펠트지에 바느질을 좀 해줄 거예요. 바느질을 해주는 이유는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좀 더 빳빳하게 좀 세우기 위해서 해줄 건데요. 이렇게 반원으로 해서 한 두 번 정도를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느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밑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서 두 줄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듭을 다시 짚고 바느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줄로 이렇게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 주었는데요. 같은 단색으로 저는 바느질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컬러는 정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느질이 다 되었으면 이제 찍찍이를 붙일 차례인데요. 찍찍이는 앞뒷면이 있어야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서로 다른 쪽으로 길이에 맞춰서 자르도록 합니다. 반대편도 자 그 다음에 찍찍이 테이프를 길이에 맞춰서 붙입니다. 자 찍찍이를 같은 편에 붙이시면 안 되고요. 한쪽은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에 맞춰서 붙이셔야 나중에 칼라를 씌울 때 이렇게 엘리자베스 고깔로 이렇게 붙여서 씌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엘리자베스 칼라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베베를 한번 씌워 보았는데요. 베베가 이제 칼라를 씌우니까 얼음이 되기는 했으나 다 이제 좀 적응이 됐나 봐요. 일어서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펠트지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 컬러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고요. 보시면 제가 한 땀 한 땀 뜬 바느질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말랑말랑 거려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이들 이렇게 크게 부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찍찍이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찍찍이 위치를 이쪽 저쪽으로 좀 옮겨서 붙이기도 좀 쉽고 그 이제 아이들 한 마리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찍찍이 붙이신 다음에 바늘로 몇 번 더 따주시면 조금 더 튼튼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칼라 씌우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칼라 못 써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손쉽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한 칼라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베리를 한번 씌워 보았는데요. 베리 평소 같았으면 엄청 승질냈을 텐데 잘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베 불편합니까? 베리 불편합니까? 안 불편해요? 쓸만 하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끝에도 이제 여유가 제가 손을 넣었는데요. 여유도 있고 애기 이제 까끌거림이나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아이들 우리 아이들 막 불편하면 막 칼라를 긁고 벗으려고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무난히 잘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까 마찬가지로 도전. 자, 여러분 오늘은 엘리자베스 칼라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DIY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별량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에 칼라를 씌웠더니 우리 솔트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포복 자세로 걸어 다니다가 지금 한 곳에 주저앉았는데 그와는 이제 반대로 저희 베리는 펠트지로 만든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워놨는데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고개도 돌리고 앉아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아이들 저렇게 이제 힘들어 하니까 한번 집에서 칼라 필요할 때 제가 만들었던 이 펠트지로 만든 엘리자베스 칼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만들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